2023년 개묘년. 개묘년 참 이름도 욕 같아. 욕 같아. 어 개묘년에 뭐 이별이 들어오는 띠가 있는지. 개묘년 난 내년에 이거 발음 공부 좀 해야 되겠다. 개묘년 이별 공방이 들어올 수 있는 띠요. 띠. 제가 뽑아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뭐 이별 공방 이런 거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이별이라 하면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이것 또한도 옮겨 나가는 것도 이별에 포함이 되거든요. 이동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이별이라는 거는 이동 변화예요.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띠는 12띠 중에 토끼! 아 토끼띠? 토끼띠. 그 토끼띠 중에 가장 극한 건 24세 지금 24세죠. 24세의 여성분들, 남성분들 포함입니다. 조금 이별 공방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리고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와요. 그 다음에 닭띠. 꼬꼬대 닭띠. 그 다음에 용띠. 용띠 쥐띠. 쥐띠랑 용띠는 삼재도 껴 있잖아요. 근데 요번 연도부터 조금 삐그덕거려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히 더 들어온다. 부부나 연인 요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별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진짜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딱 끊고 새롭게 시작을 가는 게 맞거든. 지지부리 계속 끌고 있어 봐야 내만 아파요. 그러니까 내만 아프니까 내 인연이 아니다 싶을 때는 싹둑 잘라버리면 돼. 인연이, 내가 이 사람과 인연이다 아니다 라는 거는 정계에서도 나와요. 이렇게 궁합을 보거나 하면 나오니까 이 사람과 헤어지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? 웬만하면 다시 만나가지고